이번 영상은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 중인 영화 에놀라 홈즈의 리뷰입니다. 셜록 홈즈의 여동생 에놀라 홈즈가 주인공인 영화인데요. 원작 소설에 존재하지 않는 여동생이지만 지난 영국 드라마 셜록에서 묘사되었던 여동생 유로스 홈즈에 이어 또 다른 여동생으로 묘사된 에놀라 홈즈,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지내면서 혼자 독서도 하고 과학실험에, 양궁에, 펜싱에, 테니스까지 어머니는 이것저것 많은 걸 가르쳤지만 외딴 곳에서 지내던 터라 어머니와의 일상이 마냥 즐거웠던 어린 시절을 보낸 에놀라. 그렇게 즐거운 일상을 보냈지만 16번째 생일날 어머니는 사라져버리고 언론을 에너그램으로 조합한 그녀의 이름처럼 홀로 남게 된 에놀라. 어머니가 사라지고 일주일이 지나 두 오빠, 까칠하고 꼰대스러운 마이크로프트 홈즈와 지식보단 힘의 스탯을 몰빵한 듯한 셜록 홈즈가 찾아옵니다. 집으로 간 오빠들은 어머니의 흔적을 찾지만 사라진 것에 대한 고의성만을 남겨둔 어머니, 자신의 흔적을 없애고 사라진 어머니를 뒤로하고 영국의 근현대 모습처럼 에놀라를 우선 기숙학교로 보내 신부 수업을 받게 하려 하며 마이크로프트는 그녀가 원치 않는 삶을 강요합니다. 그녀가 기숙학교에 끌려가기 전 셜록은 뭔가를 아는 듯 그녀에게 힌트를 줍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남긴 메시지를 찾아 에너그램으로 읽어내기 시작하는데 어머니가 남겨놓은 메시지는 자신마저 에놀라에게서 떠나며 그녀가 스스로 삶을 선택할 자유를 갖도록 하는 것이었고 그녀는 어머니의 뒤를 따라 자취를 감추기로 합니다. 변장을 하고 기차를 타 여유롭게 앉은 객실에 떨어져 내려온 잘생긴 청년 튜크스베리, 기차역에서 그와 관련된 소란을 들은 그녀는 그에게 말려들기 싫어 자리를 뜨는데 비명 소리를 듣고 돌아간 객실엔 죽을 위기에 처한 튜크스베리, 그는 살해 위협을 받고 있었고 무섭게 생긴 아저씨를 냅다 후려치는 에놀라, 그를 빼낸 뒤 기차에서 뛰어내려 10년 정도 수명을 줄이고 살아남습니다. 둘은 아무것도 없는 평원에서 살아남을 준비를 하고 강제로 군대를 보내려는 가족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도망쳤다고 하는 튜크스베리. 둘 모두 아버지가 없는 것을 포함해 공통점을 갖고 있었고 다음날 지나가던 마차를 얻었다. 런던에 도착한 둘은 작별 인사를 하곤 그녀는 다시 어머니를 찾기 위한 여정에 나섭니다. 엄마를 찾는 메시지를 암호로 만들어 신문에 게재하기로 하는 에놀라. 그녀는 오래전에 보고 들은 것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탁월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머니와의 과거 기억 속 어머니가 암호화해서 비밀스럽게 나누던 대화를 떠올리며 어머니의 흔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라임하우스 레인이라는 거리로 갑니다. 한 문고리에서 어머니의 리본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찾은 폭동을 준비하는 듯한 어머니의 흔적, 어머니를 찾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빠지는 그녀. 그곳을 뒤로하고 나오는데 또다시 나타난 괴한 튜크스베리를 찾으려 고문하지만 그녀 역시 행방을 모르고 기지를 발휘해 도주에 성공하는 에놀라. 에놀라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어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리면서도 약해 빠진 튜크스베리를 구해내는 것에 스파이더맨 마냥 책임감을 느끼고 어머니를 찾는 것을 미루고 그를 찾아 구하려 합니다. 튜크스베리의 집에 잠입해 정원을 조사하던 중 그가 얘기했던 사고에서 누군가의 의도를 발견하고 원예시장으로 보이는 곳에서 찾아낸 튜크스베리, 그녀의 숙소로 데려가 틱틱거리는 에놀라와 분위기를 잡는 튜크스베리지만 마이크로프트의 지시를 받은 레스트레이드가 그녀를 잡으러 왔고 튜크스베리를 피신시키며 그녀는 오빠에게 끌려갑니다.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된 학교에서 신부 수업을 받고
깽판도 부리던 그녀에게 찾아온 셜록. She always found you quite extraordinary. As do I. And no lies. 셜록은 그녀에게 용기를 주고 떠나는데 마이크로프트의 택배가 도착합니다. 무거워 보이는 상자에서 투크스베리가 나오고 그녀를 상자에 넣어 학교에서 탈출하려는 그의 계책에 따라 탈출에 성공하는 에놀라. 그가 처한 상황의 진상, 그를 살해하려는 범인이 정치적 성향이 다른 그의 삼촌임을 알려주고 투크스베리의 집으로 갑니다. 밤이 돼서야 도착한 그의 집. 어둠 속에서 자객은 또다시 그를 노리고 있었고 격투 끝에 그를 제압합니다. 그때 나타난 침범. 투크스베리의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총알로 자신의 손주를 무참히 쏴버립니다. 하지만 그는 바닥에 굴러다니던 갑옷을 껴입어 살아남았고 레스트레이드에게 찾아간 셜록으로 넘어간 시점, 그에게 진상을 알려주는데 현장도 보지 않고 사건의 진상을 파헤친 그지만 에놀라보다 한 발 늦었음을 전하며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음을 보여주고 그녀의 소식에 미소를 보이며 퇴장하는 셜록. 상원의원이 된 튜크스베리와 에놀라는 재회하고 돌아간 집에서 기다리던 그녀의 어머니 에놀라를 대견해 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한 결말을 맞습니다. 이번 영화에서 에놀라 홈즈는 정도 많고 남다른 기억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셜록에게 비비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떨어져 보이는 튜크스베리와 대비되는 모습이 많이 나오지만 그렇게 멍청하지만은 않은 모습으로 그녀에게 생각지 못한 도움을 줍니다. 전반적으로 페미니즘 요소가 가미되어 있지만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대립구도가 아니라 성별에 관계없이 극 중에서 대립하는 인물들이 있어 뻔하지만은 않은 결말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또 다른 홈즈의 이야기, 영화 에놀라 홈즈였습니다.